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치투게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요즘 핫한 팔란티어입니다. 뭐하는 회사인지, 오너는 누구인지, 돈을 벌고는 있는지, 투자자들의 관심은 있는지, 좋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잘 정리된 CNBC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회사 소개 부분만 짧게 편집해 보았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Co-founded by Peter Thiel back in 2003, its mission, providing software that customers use to integrate volumes of data from images to spreadsheets into a central platform where it can then be securely analyzed and interpreted. Best known for its work with U.S. government agencies like the CIA,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most controversially,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the company was founded following 9/11 with the goal of defending American interests. The core mission of our company always was to make the West, especially America, the strongest in the world for the sake of global peace and prosperity. But in recent years, Palantir has also courted customers like Airbus, Chrysler, and BP. Commercial customers now make up about 50% of the company's revenue. 잘 아시는 것처럼 팔란티어는 빈 라덴을 찾아낸 회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기업, 최근엔 코로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다시금 주목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팔란티어 3분기 어닝 발표 자료를 보면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코로나19는 많은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했는데 팔란티어는 고객 기업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체 밸류 체인, 그러니까 가치사슬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에너지 슈퍼메이저 회사와도 협업하여 2주 만에 57밀리언 달러 현금 절감을 했고, 연간으로는 1밀리언 달러 절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에 속한 고객과는 약 300밀리언 달러 규모, 한화로는 4천억 정도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탑5인 제약사에게 임상실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팔란티어의 메인 고객인 정부기관과도 활발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미 육군과 91밀리언 달러 규모의 계약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팔란티어는 자사의 테크놀로지와 전문 지식으로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고객군은 보셨던 것처럼 다양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너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명의 주요 파운더스 멤버는 피터 틸과 알렉산더 카프입니다. 먼저 피터 틸부터 보시겠습니다. 페이팔 창업자로 유명한 분이죠. 페이팔 이후에는 주로 벤처 기업 지원을 했었고요. 현재 팔란티어의 체어맨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유명한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페이팔 출신이 차린 회사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요. 예컨대 유튜브, 테슬라, 링크드인, 그리고 팔란티어까지 모두 페이팔 출신이 설립한 회사들입니다. 다음으로 알렉산더 카프를 보시겠습니다. 피터 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분인데요. 피터 틸의 대학 친구로 알려져 있고요.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터 틸은 데이터 분석의 끝단은 결국 프레딕티브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유의미한 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철학 박사인 알렉산더 카프를 CEO로 데려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팔란티어는 돈을 벌고 있나 입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비 52% 증가해서 289밀리언 달러, 원화로는 약 3,100억 정도이고요. 사업본부별로 쪼개서 보면 정부기관 쪽 매출은 동기간 68% 증가, 일반 사기업 대상 매출은 35% 증가했습니다. 서두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기업 대상으로는 약 300밀리언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계약을 성사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팔란티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팔란티어에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죠. 반대로 보면 팔란티어에게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고객당 매출이 약 38% 증가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약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부분이 정치색이 너무 강하다는 것과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피터 틸이 공화당 쪽과 친분이 깊다. 그래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매출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매출 의존도 측면에서 보면 상위 20개 기업이 총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68%에서 61%로 약 7%포인트 줄었고요.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 계약 기간을 보면 3.5년에서 3.6년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다는 것은 매출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해온 제조회사는 10년, 15년 계약이 많아서 3.6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캐피털 인텐서티, 즉 자본 집약도가 다른 산업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면 2019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였지만 2020년 3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하였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8빌리언 달러로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순손실 규모가 우려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손실 부분은 R&D 비용이 높아서인데 공원이익, 즉 매출에서 변동원가만 뺀 이익은 51% 정도 나오고 있으니 P&L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가 입니다. OBV, On Balance Volume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OBV는 거래량 지표로 주가가 오른 날의 거래량은 더하고 주가가 내린 날의 거래량은 빼준 것인데요. OBV가 상승 추세에 있다면 매수세가 몰려들고 있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OBV가 하락 추세에 있다면 매수세가 빠져나가고 있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조지표로 나온 게 바로 OBV인데요.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그림은 아닙니다. 구글 트렌드를 확인하면 월드와이드로 봤을 때 최초 상장했을 때와 12월 초 주가 슈팅이 있었을 때 검색이 많이 되다가 최근에는 주춤한 추세고요. 미국으로 범위를 좁혔을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의 트렌드인데요. 굉장히 핫합니다. 팔란티어가 무슨 애플처럼 B2C가 아니고 B2B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온전히 투자자들의 주식 관련 검색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색을 해보니까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투자자들이 팔란티어 주식을 770만 달러, 약 850억 원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테슬라에 이은 순매수 주식 2위에 해당합니다. 12월에만 산 게 아니고 10월에 1205만 달러, 11월에 3164만 달러를 사서 꾸준히 팔란티어 주식을 사 모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촉이 참 좋죠. 테슬라, 애플, 작년에 참 성적이 좋았습니다. 팔란티어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펀드가 투자 중인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펀드라고 함은 투자 철학이 확고한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로 규정하겠습니다. ETF.com에 가면 팔란티어를 투자 중인 ETF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27개의 ETF가 팔란티어를 투자 중이고 도합 1,00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펀드는 VO, 밴가드 미드캡 인덱스 펀드 ETF이고 펀드 내 팔란티어 비중이 가장 높은 펀드는
르네상스 IPO ETF입니다. 참고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ETF는 상장지수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개별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식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펀드이고요. 말씀드린 27개는 ETF만 본 것이므로 일반 펀드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ETF는 패시브 ETF가 대부분이지만 액티브 ETF도 있습니다. 팔란티어 시가 기준 탑10 ETF를 보면 방금 언급한 VO가 탑이고요. 그 뒤로 VTI,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 인덱스 펀드 ETF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순위로는 ARKW가 있고요. 그 뒤로 르네상스 IPO ETF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27개의 ETF가 팔란티어를 홀딩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7개 중 액티브 ETF는 3개이고요. 이 3개 중에는 ARKW가 팔란티어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펀드 내 비중 기준으로 탑10 ETF를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IPO ETF가 펀드 내에서 3.37%의 비중으로 팔란티어를 홀딩 중이고요. ARKW에서 팔란티어의 비중은 0.59%입니다. ARKW 내 팔란티어 비중은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RK 인베스트 홈페이지에 가서 홀딩을 확인해 봤는데 똑같이 0.59%입니다. ETF.com이 데일리로 업데이트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ARKW에는 비트코인이 상당한 비중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지난 캐시 영상에서 캐시는 비트코인은 이미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50만 불까지 갈 것이다 라고 했었죠. 말과 행동이 다른 운용사들이 종종 있는데 아크인베스트는 제가 지금껏 지켜본 바로는 그런 부류의 운용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AI, 이쪽은 전망이 밝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너는 페이팔 창업자입니다. 일단 검증을 거친 사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매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죠. R&D 비용, 공원 이익 수준으로 봤을 때 P&L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 측면에서는 뭐 일단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고요. 미국 주류 언론에서 팔란티어를 심심치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좋은 운용사의 좋은 펀드인 ARKW가 소액이지만 팔란티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이 제가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 전에 확인하는 사항들입니다. 여담으로 저는 적정 주가 산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잘 안 맞습니다. 일단 적자 기업의 적정 주가 산정은 어렵고요. 또한 variables, 즉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좀 밸류에이션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제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좋은 펀드가 투자하는가를 보고 그 펀드의 평단가를 확인해 보는데요. 예컨대 ARKW의 팔란티어 평단가는 20불 좀 넘는 정도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주가의 기업의 가치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물론 팔란티어처럼 특별히 상장 초기의 주식은 일정 기간 동안 가격과 가치의 이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통상 저는 투자의 경우에 매월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도 좋고 올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아닌 그 회사의 매출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SF플러스 강방천 회장님께서는 좋은 기업을 쌀 때 사서 오래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란티어에 대한 제 결론은 좋은 기업이다.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의 판단은 어렵지만 만약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매월 부담 가지 않는 금액을 분할 매수해서 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이다 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강방천 회장님 말씀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부자되는 방송 리치투게더TV였습니다.